샬롬. 우리 메르스 때문에 이렇게 2개월이나 늦어졌습니다. 보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고 이 첫 순간이 그리웠습니다. 이 밤이 아름다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남북 긴장 상태를 해결하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북한 주민이 알아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김정은이 알아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태풍 고은이의 경로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비가 와도 행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계 경제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세계 경제를 해결하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우주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이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곳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알아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믿어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캠퍼스의 친구들이 알아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지금 이 시대 모든 청년이 믿어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밤의 찬양을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이 밤의 영광을 받으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요새 와서 우리 세상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학문 하나가 있죠.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요새 인구론이라고 해서 인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의 90%는 논다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졌는데 세상에는 실질적으로 인문학이라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원래 인문학의 원전을 찾아보면은 휴머니타스라고 하죠. 키케로가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만든 개념입니다. 인간다움이라는 것이죠. 인간다움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는 바로 뭐냐면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나를 찾아가는 것. 바로 우리가 우리를 제대로 찾아가고 우리를 제대로 할 때 인간다움. 그 인간다움 속에서 우리는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문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4박 5일 동안에 특별히 저의 저녁 설교를 통해서는 바로 인간다움이라는 게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참 인간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다양한 것으로 사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과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바로 믿어가고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은 사고를 통해서 그 믿음을 커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저는 지금 우리가 하늘이 이래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10일 정도 됐죠? 8월 한 14일 정도 광복절 바로 전이었습니다. 그때 페르시우스 유성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별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참 이번에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보질 못했습니다, 그거를. 근데 보러 간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그들이 찍은 사진을 봤는데 야, 참 저렇게 우주가 아름다울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존 던이라고 하는 영국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번만 일어나도 경탄을 자아낼 만한 그런 일들이 지금 주위에 있는 자연환경, 현상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나 아름다운데 지금 우리가 구름에 가려서 보이진 않습니다. 구름에 가려서 보이진 않지만 지난번에 그 유성우를 갔다가 그렇게 멋지게 페르시우스 유성우를 갔다 봤던 사람들 우주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만듭니다. 미국 26대
디어더 루스벨트 대통령은 하나 습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밤에 나가는 겁니다. 특별히 가을 하늘에 보면은 아주 눈에 띄는 별자리 하나가 있습니다. 페가수스 별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네모나게 크게 돼가지고 금방 눈에 띕니다. 거대한 사각형이 딱 눈에 들어오는 그곳인데 그걸 가리키면서 아래쪽 왼쪽에 보면은 약간 희미한 불빛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자네 저 희미한 불빛이 뭔 줄 아나? 저 희미한 불빛이 바로 안드로메다 나선운하라는 거야. 안드로메다 나선운하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은하랑 거의 비슷한 크기지. 약 그런데 75억 년 광년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해. 75만 년 정도 75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얘기합니다. 저 안에 저 안드로메다 그 은하라고 하는 건 우주에 존재하는 1억 개의 운하 중에 하나고 그 안드로메다 운하 안에만 태양이 몇 개 있는 줄 아나? 100억 개가 있네. 그리고 모든 게 예외 없이 우리가 보는 태양보다 훨씬 더 크다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다음 말을 하고 들어갑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자, 이제 우리가 얼마나 작고 왜소한지 충분히 느꼈지? 들어가 잡시다. 바로 겸손함을 찾기 위해서 우주를 한번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갔던 그런 대통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요 페가수스 이번에 그 페르시우스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보면은 페르시우스 유성우라든가 여러분 보시면은 그 페가수스 그 별자리가 있고 저쪽에 보면 그 페르시우스 별자리가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다 그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거죠. 페가수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포세이돈이 자기가 사랑하는 메두사가 죽임을 당하니까 메두사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 피랑 그다음에 바다의 물거품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그 하늘을 날아가는 날개를 달린 흰 말 그게 바로 페가수스죠. 페가수스가 있었습니다. 페가수스가 있으니까 벨레로폰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페가수스를 타고 나서 키마이라라고 하는 그 머리는 사자 같고 몸은 염소 같고 꼬리는 용같이 생긴 그 괴물을 죽이죠. 근데 나중에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니까 제우스인이 그걸 뭘 보내냐면 쇠파리를 보내가지고 페가수스를 쏘죠. 그러니까 페가수스가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뛰니까 그 위에 있던 벨라로폰은 떨어지고 페가수스는 올라가서 별자리가 됐다. 그게 그리스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페가수스 별자리가 있습니다. 이제 우주를 갖다가 보게 됩니다. 우주를 보면서 저는 참 재밌게 느끼는 거는 우주를 보면 별자리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보면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우주를 보면은 재밌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는 아는 우주는요 알려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 별자리를 보면서 아 저게 무슨 자리 별 무슨 자리 그러는데 우리가 인간은요 별을 보면서 별걸 다 했습니다. 그전엔 별 가지고 점을 쳤습니다. 지금도 그 별점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별점을 칩니다. 어떤 사람은 별을 갖다가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는 지구는 가만히 있고 천동설이라고 해가지고 별자리가 빙빙빙 지구 중심으로 도는 줄 알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다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밝혀주면서 여러분 띄엄띄엄 있는 것 요번에 페르시우스 유성우라는 것 때문에 저도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주를 본다면은 먼저 맨 처음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천동설이 아니다. 지구가 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혼났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왜 코페르니쿠스를 갖다 말도 안 된다고 한 줄 아세요?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비슷한 생각이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니 지구가 돈다면은 왜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지구가 돈다면은 화살을 갖다 쏘는데 그 화살이 날아간 동안 지구가 돌았기 때문에 화살이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왜 꼭 원하는 곳에 딱딱 가는 거야? 말도 안 돼요. 코페르니쿠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그걸 설명한 사람이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보면 등속 모든 운동은 등속 운동은 거기에 속도가 같은 안에 느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구가 도는데 왜 괜찮냐? 사실은 지구는 얼마나 빨리 돌고 있습니까? 자전 속도가 가장 빠른데 이 적도 부근은 자전 속도가 얼마냐면 초당 465m를 돕니다. 초당 465. 공전은 얼마나 빨리 하는 줄 아십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초당 30km로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는 느끼지 못하잖아요. 근데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얘기를 했습니다. 느끼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 왜 그러냐면 같은 속도로 우리가 같이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린 느끼지 못하는 거야. 그렇다면 왜 화살은 그대로 날아가지? 그랬더니 그건 관성의 법칙이야.
바로 날아가는 건 계속 날아가고 멈춰있는 건 계속 멈춰있으려고 그래. 그러기 때문에 화살이 똑같은데 꽂히는 거야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케플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케플러라는 사람이 얘기하면서 별을 관찰합니다. 근데 그땐까지만 해도 다 별이 동그랗게 원으로 돌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조사해 보니까 수금이나 수성, 그러니까 그 저기 그, 그 금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성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목성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게 속도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어느 때 빨리 돌고 어느 때 천천히 돌고 뭐가 이상하다.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타원으로 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타원으로 돌아? 설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타원으로 도는지 그거를 수학 공식으로 제일 먼저 풀어낸 사람은 뉴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뉴턴이라는 사람이 타원으로 돈다라는 것을 갖다 수학적으로 제일 먼저 그걸 풀어냅니다. 근데 뉴턴은 만유인력을 발견해가지고 그걸 다 설명을 했지만 만유인력이 왜 생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고민했습니다. 설명을 못했습니다. 누가 설명을 합니까? 드디어 아인슈타인이 설명을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는 상대성 이론하고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모든 물체, 특별히 태양이라든가 지구와 같은 무거운 물체 주위에는 이 주위 공간이 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주위 공간이 휘기 때문에 특별히 무게가 무거울수록 많이 휜다. 그러니까 빙빙 돌면서 이 물체가 그걸로 돌아갈 때 휜 공간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게 중력같이 느끼는 거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중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원래 모든 운동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라고 하는 얘기를 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과학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우주를 상당히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봅니다. 그 루즈벨트는요 은하계가 1억 개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몇 개로 나와 있냐면 천억 개의 은하가 우주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주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한쪽 끝에서 저쪽까지 가는데 얼마가 걸리냐면 100억 광년이 걸리는 크기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은하 하나당 보통 그 안에 태양과 같은 그런 항성이 몇 개가 있냐면 100억 개씩 있습니다. 100억 개씩 있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행성까지 다 펴보면 보통 은하에 몇 개의 별이 있냐면 2천억 개의 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그러니까 우주 속에 별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나왔었습니다. 올해 그 8월 초에 나왔던 겁니다. 미국의 나사에서 보여준 그림입니다. 무슨 그림이냐면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겁니다. 허블 망원경으로 찍었는데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뭔가 자세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뭐냐? 궁수자리라고 하는 곳에 있는 별이 생성을 하면서 별에서 나오는 막 그 굉장히 강렬한 열 기둥이 나오고 그 위에 가스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걸 합니다. 지금 별이 생성되고 있어요. 지금도 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주는 계속적으로 별이 만들어지면서 나타나는 그걸 갖다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요 그냥 우주는 원래부터 이래 썼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멈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이라는 게 있죠. 거기 보면은 일반 상대성 원리를 갖다가 풀어가는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풀어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우주는 팽창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걸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1920년대에 바로 윌슨이라는 사람, 윌슨산에 어드윈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윌슨산에다 100인치가 되는 커다란 망원경 하나 만들죠. 그걸 가지고 우주를 조사해보니까 은하와 은하, 특별히 멀리 있는 은하는 점점 멀어진다는 걸 발견합니다. 바로 팽창하고 있구나, 그걸 알죠. 팽창하고 있구나라는 이론을 가지고 이제 1900년도 중간에 가면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빅뱅 이론이 만들어집니다. 맞다, 맨 처음에 우주는 똘똘 뭉쳐진 굉장히 고온의 아주 단단한 그런 질량을 가진 게 폭파해가지고 우주로 쫙 퍼진 거다. 그래서 빅뱅 이론이 나옵니다. 빅뱅 이론이 나오면 사람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다. 우주는 스스로 만들어진 거다. 야호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란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폭파해가지고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렇다면은 시작이 있었네? 그러면 사람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이 있었다? 그런데 시작이 있는데 자세히 보긴 보니까 뭐냐면 너무너무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려면 완벽한 조건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걸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빅뱅이 맨 처음에 폭발합니다. 거대한 폭발이 있어서 우주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 거죠. 만약에 그
폭파의 속도 해가지고 퍼지는 속도가 조금이라도 100억분의 1이라도 작았다면은 우주는 폭파했지만 다시 쪼그라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그 속도가 빨랐다면 너무나 그 빅팽창의 우주가 만들어질 수가 없었다는 걸 발견합니다. 야 그렇구나, 처음 폭파 속도도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또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뭐였냐면 브랜든 카터라고 하는 사람이 1973년에 놀라운 논문 하나를 사용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주는 연구해보면 볼수록 생명체에 굉장히 친근한 것 같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을 쓰게 됩니다. 논문을 쓰면서 그거에 근거해서 그걸 펼쳐낸 사람이 존 베로우라는 사람하고 프랭크 티플러라는 사람이 인간 중심적 원리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 책은 뭔지 아십니까? 그 책 속에서 바로 우주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굉장히 특별한 조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주는요 그냥 될 수가 없다는 걸 발견합니다. 조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율일까요? 조율이라는 것을 갖다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게 그 조율, 너무너무 조율이 잘 되어 있는 특별한 상수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얘가 뭡니까? 바로 핵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핵력이라고 하는, 핵력은 0.007, 여기 보면 물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 다 배운 건데 다 잊어버렸죠. 지금은요 0.007, 그게 뭔지 아세요? 핵력이라는 겁니다. 핵 안에서, 핵 안에 보면 여러분 그 원자 핵 안에 양성자들이 여러 개가 들어있습니다. 양성자는 잘 아시다시피 플러스 플러스니까 서로 밀어낼 거 아니에요. 청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다 원자의 핵 안에 담아놓는 것, 그게 바로 원자 핵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핵력이 0.007.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원자 안에 양성자들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러고 봤습니다. 봤더니 맨 처음에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랬을 때 우주는 10에서 볼통 11차원이었어요. 10에서 11차원인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점 축소가 돼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3차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만약에 4차원이었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 사람들이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는 어떻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장난이 아닙니다. 우연이 된 게 아닐 수가, 우연이 된 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태양과 우리 지구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태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태양은 별들을 갖다 끌어들인 인력이 있습니다. 주위의 별들이 타원형을 가지고 이렇게 행성들이 돌고 있습니다. 행성이 도는데 행성이 도는 스피드는 뭐에 결정을 합니까? 행성의 크기, 그 다음에 행성의 질량, 행성이 얼마나 빨리 도느냐는 회전 속도가 원심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끌어대니고 행성은 돌면서 원심력, 그 균형을 가지고 지금 궤도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뭔가 레일도 없습니다. 기찻길 같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정해진 길도 없지만 그 행성이 태양 주위를 그대로 변함없이 돌고 있어요. 스위스 시계보다 더 정확해요. 왜 그러냐면 스위스 시계는 태엽도 줘야 돼요. 이거는 태엽도 필요 없이 계속 기가 막히게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구는 23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23도보다 좀 더 기울어져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수증기 같은 게 북쪽 남쪽으로 극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거기는 수많은 겹겹 얼음 대륙에 쌓여가지고 지구는 살 수가 없는 곳이 된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기층이요, 만약 조금이라도 얇았으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요번에 페르시우스 유성우는 없었습니다. 타지 않고 우리한테는 떨어졌을 테니까요. 그런 것들이 보면서 우리 게놈 프로젝트를 갖다가 전 세계 가장 그 유명한 과학자들 2,000명을 갖다가 리드하면서 10년 동안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갖다가 온 주장한, 그걸 갖다 인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랜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자의 관점에서 우주를 바라보면 마치 우주가 우리 인류의 도래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중력 상수, 여러 핵력에 대한 다양한 상수들, 정확한 수치를 지닌 모두 15개의 상수가 있는데 이 가운데 어느 하나도 단 100분의 1, 아니 어쩌면 몇 조분의 1만 틀려서도 우주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다. 물질은 유착될 수 없었을 것이며 은하계도 수많은 별들도 혹성도 인간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우주를 보면서 사람들이 점점점 보고 있는 거 뭡니까? 이게 그냥 생길 수가 없는 거구나. 이걸 갖다가 빅뱅 이후에 지금까지 만들어온 이 자체가 뭐냐면 미세하게 조정된 특별한 누군가가 간섭해가지고 만들어졌구나를 알기 시작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913년에 하버드대학교의 학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구해보면 연구해볼수록 이 세상에 특별한 일이 있다. 특별히 뭐가 그러냐면 탄소 유기화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물의 물리화학을 들여다보면은 이거는 너무너무 생명체에 기가 막히게 놀랍게도 적합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은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항상 제가 이제 과학을 하다 보니까 생명체를 보면은 유기생명체를 보시면은 여러분 거기에 보면 공통적으로 있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뭐가 있습니까?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그 화학 구조물 중에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지방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소 염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구조물이에요. 이걸로 만들어져 있어요. 다 똑같아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요 이 네 개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과학자들이 다 밝혀낸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 네 개 여기에 보면 무슨 원소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수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탄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소 들어가 있습니다. 산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개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기가 막힌 비밀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빅뱅이 땅 일어나가지고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본 겁니다. 이론 과학이지만 물론 빅뱅이 일어났습니다. 폭파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산해봤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우주를 보면서 빅뱅 초장기에 가서 빅뱅이 일어났다 그랬을 때 100초가 흘렸을 즈음에 그 터진 것의 온도는 평균 4000도였다. 절대값입니다. 4000도였는데 그때 제일 먼저 생성된 원소가 바로 뭐였냐면 수소였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지금 우주에는 가장 많은 원소죠? 몇 프로가 수소냐면 7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그 자동차를 움직이겠다 해가지고 만드는 게 연료전지. 지금 그걸 양산체제로 바꾼 회사가 바로 현대죠. 지금 거기에 보면 수소차가 만들어가지고 있어요. 근데 물론 지금은 굉장히 그 비쌉니다, 만들게. 그렇지만 흔해 빠진 거예요. 75%가 수소예요. 근데 신기한 건 바로 뭐냐면 수소는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다른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사람들이 거기에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고민하면서 밝혀보니까, 조사해보니까 결코 빅뱅 때에 다른 건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나중에 별이 생성돼가지고 별이 막 물질들이 모이면서 별이 만들어지고 별 안에서 그 안에서 원자 핵융합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수소에서 헬륨이나 수소 같은 작은 원소들은 이제 금방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자면 탄소가 만들어지기 위해선 최소한 몇 도의 온도가 필요하냐면은 절대값으로 10의 8승의 온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뜨거운 거죠. 그러니까 별 안에서 핵융합을 통해서만 만들어집니다. 그게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 헬륨이 두 개가 더해지면 헬륨이 더해지면 이제 베릴륨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베릴륨에다가 거기다 헬륨이 더해지면 탄소가 만들어집니다. 탄소에다가 또 헬륨이 더해져야만 산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한번 나중에 한번 연구해보세요. 저는요, 제가 여러분한테 사고하는 게 왜 필요하냐고 느끼느냐 하면은 사고를 해야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이 너무나 놀랍구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봅니다. 베릴륨은 굉장히 불완전한 겁니다. 반감기가 너무나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다른 거를 갖다가 변해버리는데 그 변하지 않는 그 순간에 딱딱 만들어가지고 탄소가 만들어지고 너무나 탄소가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또 탄소의 일부는 헬륨하고 더해져 산소가 만들어진 이게 잘 안 만들어지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물 좀 보세요. 물은요 우리 몸의 70%입니다. 우리 몸의 70%를 이루고 있는 물을 갖다 연구해봐도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물은 뭡니까? 보통 1기압에서 우리가 있는 보통 이 기압에서 0도부터 100도까지가 다 뭡니까? 그냥 액체입니다. 액체다 보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거예요. 왜 물이 여기 있습니까? 그리고 물은 왜 액체로 존재합니까? 우리 보는 데서 상당수가 왜 비가 오고 있어요? 왜 이게 물로 그냥 있습니까? 이건 뭐냐면요, 소위 말한 잠열이라고 해서 이 레이턴 히시라고 그러죠. 이게 수증기로 바뀌려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주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또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물의 밀도가 가장 높은 것 언제냐면 이게 4도예요. 상온. 그러니까 섭씨 4도예요. 그때가 물의 밀도가 제일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덕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얼음이 얼었을 때 고체가 위로 뜨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물은 H2O입니다. H2O인데 바로 산소가 있고 수소가 두 개가 옆에 원자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각도가 얼마냐면 104.5도예요. 수소의 각도, 다리 각도가. 이게 이 104.5도라고 하는 건요, 가장 바람직한 사면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각도가 얼마냐면 109.47도입니다. 굉장히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요 기가 막힌 너무나 이상적으로 만들어진 요 각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또 나중에 고체가 되면은 이 안에 부피가 커져서 얼음이 뜨는 거예요. 얼음이 뜨는 게 왜 그래 중요해요? 그래야지 물고기가 살죠. 밑에서부터 얼어가지고 있어서 물고기 다 죽었을 겁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들을 사람들이 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연구해보면 연구할수록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바로 뭐냐면 아직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바로 스테판 제이 굴드 같은 사람이죠. 2002년에 떠난 굉장히 유명한 진화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냥 개연성이 전혀 없는 사슬이 만들어낸 그냥 덧없는 결과일 뿐이다. 목적성도 없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진화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목적성이 없다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나는 분명합니다. 뭔지 아세요? 방향성은 있습니다. 진화가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복잡해집니다. 커집니다. 다양해집니다. 그 다음에 강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그거죠. 과연 이것을 갖다가 개연성 없는 그런 허무한 어떻게 보면 덧없는 결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누군가가 그것을 만들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주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우주를 갖다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연구한 그 다음에 인간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전 인간을 보면서 우주보다 더 굉장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보시면 인간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이 아까 제가 뉴턴을 얘기했습니다. 뉴턴 같은 경우는 맨날 아침에 손가락을 보면서 인간의 특이함을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만이 뭡니까? 인간의 206개 뼈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요 손에만 54개가 있습니다. 54개 중에서 인간이 고릴라나 침팬지나 다 다른 건 뭐냐면 바로 엄지가 다릅니다. 엄지가 360도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다 일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못하냐면은 그냥 손가락으로 통해서 뭘 집질 못합니다. 그게 동물하고 인간의 차이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앉아계시는 동안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심장은 하루에 몇 번을 뜁니까? 10만 400번을 뜁니다. 10만 4천 번. 10만 4천 번을 뜨는데 그걸 평생 뛰어도 망가지지도 않아요, 이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면서도 의식하지 않으면서 일어나고 있는 게 숨을 쉽니다. 하루에 몇 번의 호흡을 하는 줄 아세요? 2만 3천 40번씩 평균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머리도 이게 놀랐습니다. 그런 모든 우주의 그런 비밀들을 패내고 막 그러니 머리에 뭐가 있냐면 뉴런이 몇 개가 있냐면은 뉴런이 천억 개가 있습니다. 천억 개가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뉴런은 돌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돌기들이 서로 연결돼가지고 그걸 시냅스라고 하는데 시냅스가 여러분 머리에 몇 개가 있냐면은 100조개에서 1000조개가 있습니다. 100조개, 누구는 100조개, 누구는 1000조개, 무슨 차이입니까? 얼마나 머리를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쓸수록 시냅스가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뇌의 중량이, 부피가 커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왜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인간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인간은 탁월함을 갖다 추구할까? 바로 생각이라는 것을 갖다가 보게 만드는 게 바로 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우주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도 너무나 놀랐습니다. 바로 뭐냐면 사람들 갖다가 이 소위 말해서 생명공학적인 확률을 내는 사람의 책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지구에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뭔지 아냐? 거기에 보면 이 지구에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요, 10의 22승분의 1이래요. 10의 22승분의 1 그러면 감이 안 옵니다. 로또 1등 당첨될 확률이 814만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로또 1등 당첨될 확률의 10의 15승분의 1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구에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에요. 그것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구에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이,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그 자연생물학적으로 사람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어떻게 가가지고 어떻게 23쌍의
아버지의 염색체, 어머니의 염색체, 정자가 100번을 갖다가 분열을 하고 난자가 최소한 30번을 해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지고 염색체가 섞여가지고 하고 한 세포가 분열을 하는데 30억 개의 사인이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지는데 거기서도 거의 오류가 없이 만들어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 땅에 여러분으로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독특성이 얼마인지 아세요? 10의 400승분의 1이라는 거예요. 10의 400승분의 1. 결국 여러분들이 이 지구에 이 여러분의 그 특별한 것으로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뭐냐면은 10의 422승분의 1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할 확률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특별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미러클 중에 미러클이에요. 여러분 독특함의 독특함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사람이 그렇게 귀하게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진정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가 아무리 흘러가도 여러분은 10의 422승분의 1. 그게 바로 여러분이 존재할 확률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 왜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귀하게 여겨야 될까요? 바로 그런 특별함을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주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의 422승분의 1의 그런 독특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우주로 보면은 티끌 같은 존재지만 굉장히 특별한 티끌이죠. 너무너무 놀랍게 만들어진 티끌이에요. 너무나 귀한 티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물 중에 보물 같은 티끌이에요. 그 티끌 안에 영원히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이 기가 막힌 생각을 할 수 있는 뇌도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 알면 알수록. 근데요 참 저는요 사람들이 알면서 지식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인슈타인을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보다 많은 걸 알겠네요. 많은 걸 아니까 이 세상에 대한 이해도 더 많겠네요.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얘기합니다. 동그라미를 하나 그립니다. 여러분이 아는 동그라미는 요만한 동그라미 이만큼 알 겁니다. 제가 아는 동그라미는 좀 더 크죠. 제가 아는 동그라미 바로 근데 동그라미가 크지만 이게 동그라미가 크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접하는 이 원둘레 바깥에 즉 미지의 세계와 제가 더 많은 것이 접해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것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험할 수 있는 아주 부분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왜 우리가 이런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까요? 이 세상을 알아갈까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뭡니까? 그분이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더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놀랍게 경배할 수 있고 찬양을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더 기대를 만들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더 사고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 어떻습니까? 파스칼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이 있을 확률, 천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천국이 있을 확률, 없을 확률도 다 똑같다. 1대 1이다. 자, 그렇다면 한번 도박을 해보자. 마지막에 반대가 사실이라고 했을 때 과연 그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한테 어떤 일이 일어난가? 분명한 건 뭐냐면 한 사람은 대박의 패를 쥐고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은 파국의 패를 쥐고 있는 것이다. 과연 어떤 게 더 유리하겠는가 생각해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똑같은 이론을 갖다 하나님한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내가 나 같은 특별한 이 세상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할 수 있는 너무나 독특한 사람 하나를 만들어주신 것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모든 것이 우연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무의미한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을 것이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양이는 왕을 볼 수는 있으나 왕을 인식할 수는 없다.
저는요, 왜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 때, 그걸 믿을 때 뭐가 바뀌는지 아십니까? 관점이라는 것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세상은 결국은 관점입니다. 모든 것이 그 관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눈으로,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매사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먼저 나를 향해서 어떤 관점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게 바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을 다 바꿔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갖다 믿는 관점으로 봤을 때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모든 소음으로 보였던 것이 바로 거기에서 음악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해결이 안 됐다고 하는 그것이 설명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우리가 2개월을 갖다가 연기하면서 여름 수련을 했던 것을 갖다가 저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전에 보면은 케이오스, 무질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바로 질서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참 멋진 말을 했습니다. 내가 태양이 떴다고 믿는 것은 태양이 뜨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뜬 해로 인해서 만물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도 여기랑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주를 보면서, 우주의 기가 막히게 조율된 그런 상수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생명체가 존재하고 그 생명체가 놀라운 생명체, 그것이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모든 상수들 그런 것들이 잘 조율되어 있는가, 마치 수많은 다이얼이 있는데 그 다이얼을 갖다가 잘 조정해가지고 마치 그 여러분 보시면 지금도 저쪽에 가보면은 그 우리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컨트롤러에 제 목소리가 잘 나가도록 저기 컨트롤 하시는 분이겠는데 그것도 얼마나 많은 다이얼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조율하는 것도 힘들 텐데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조율되는 걸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스티븐 제이 굴드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듯이 개연성이 없는 그런 사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덧없는 결과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바로 이곳에 여러분을 부른 그 하나님을 믿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갖다가 선택하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결국 인생은요, 선택으로 달려있죠.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장 폴 사르트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뭐냐?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B, birth, D, death.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C, choice로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choice를 할 것이냐? 그게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될 것입니다. 대박의 펜이야? 파국의 펜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 놀랍게 계획하시며 이끄시며 만드셨고 인도하셨고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살 것이냐, 아니면은 무목적 아무 개연성도 없이 덧없이 이 땅에 와서 그냥 우연히 있다가 존재하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죽어져 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전부이냐 살겠느냐, 그게 바로 우리한테 주어진 선택의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걸 선택할까요? 저는 여러분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파스칼이 했던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연 어떤 패를 갖고 있느냐. 특별히 여기에 우리 믿지 아니하고 지금 새 친구로 온 형제들 자매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증거라고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논박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는 증거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 생각할 시사점을 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여러분한테 도전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이 우연으로 만들어졌겠느냐? 아니면은 누군가가 그 모든 것을 간섭하시며 계획하시며 이끄셨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있지 않겠느냐? 어떤 것이 더
맞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조심스럽게 마음의 문을 열고 고려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왔다가 간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도 우연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저는 뒤에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주를 미세하게 조종하시고 이끄시고 여러분을 갖다가 놀랍게 역사하셔서 어머니의 그 정자와 난자와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를 만나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만들어진 그 모든 것을 간섭하신 그분이 지금도 간섭하셔서 여러분을 이곳까지 전 이끌어왔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놓치지 마십시오. 경제학의 법문을 기회 비용이라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 A랑 B 중에 어떤 걸 선택했느냐, A를 선택했을 때 바로 B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거, 그 드러난 비용, 그게 바로 기회 비용이 되는 거죠. 저는 여기 여러분들이 오셨다면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주님을 갖다 모르는 분은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가능성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 눈으로 한번 보기 시작하세요.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열고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뭡니까? 이제는 생각을 통해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저는 더 꼭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거를 결심하시는 그러한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맙시다. 여러분들의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관점이 바뀔 때 인생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점이 바뀔 때 여러분의 능력이 바뀝니다. 관점이 바뀔 때 모든 것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복의 비밀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사시는 이미 믿은 분들, 그런 결코 변치 않는 그런 마음을 꽉 잡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믿는 우리 형제들은, 자매들은 이 우주를 보면서, 나를 보면서, 나의 존재를 보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 보면서, 내가 가진 믿음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간섭이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아직 주님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면은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가 아니고 그냥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진정 당신이 계신다면은 제가 마음에 문을 열고 제가 당신이 계시다고 하는 그 가능성에 문을 열고 당신을 접해보길 원합니다. 당신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당신을 경험하는 그런 집회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의 원함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을 열어서 그냥 원합니다. 한번 당신이 계신다면 저에게 확신을 주시고 보여주시고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제가 알고 떠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더욱더 기대하며 살겠다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입을 열어서 당신을 알아보길 원합니다. 제 마음을 열고 한번 알아가겠습니다. 이제 그 눈으로 저의 관점을 바꿔주셔서 이제 매사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빛을 알 때 그림자를 이해할 수 있듯이 바로 당신이 이 세상에 지식의 빛이 되고 생각의 빛이 되고 모든 것의 빛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적 태양이고 생각의 태양이고 우리 모든 지성의 태양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보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쥐어! 한번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한번 자 외쳐봅니다. 시작! 쥐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곳에 있는 우리 귀한 형제들, 자매들을 모이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창세전에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봅니다.
모든 걸 보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놀랍게 만드셨는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주셨는지요. 근데 그것을 모르면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이 세상을 보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여기에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그 귀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고를 통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아버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갖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직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확신이 없는 사람들 아버지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진정 믿음이 눈을 갖다가 바꿔주시고 마음의 눈을 바꿔주셔서 보는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는데 아버지 그랬는데 주님께서 아버지 여기 있는 사람들 왔다가 한 사람도 그냥 갈 수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알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눈으로 아버지 관점이 바뀌어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우주를 놀랍게 만드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우주를 놀랍게 주관하고 계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과학들이 하면서 그런 중립적인 과학인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걸 통해서도 찬양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단순히 알고 더 노력한다고 해서 지식이 늘어난다고 해서 믿고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 여기에는 우리 모인 모든 사람들 그 중에서 특별히 주님을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세상의 지식을 보면서 그 지식의 넓이를 넓혀가면서 그것이 우연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 있는 그런 심사숙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중에는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알 뿐만 아니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자체가 기적인 것을 압니다. 이제 그 하나님 꼭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더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인가를 깨닫고 믿고 느끼고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주님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매사를 보면서 그렇다 저런 모든 것이 우연일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의 존재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시다는 가능성의 눈이 뜨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향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매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무질서가 질서로 드러날 수 있고 이해 못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 그 중에서 그전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까지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여기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보내지 말아주시고 주님 찾아가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끝에 그 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